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며칠간 공매도 이슈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급등에 환호를 했던 거는 이 상승의 강도도 참 강했습니다만 이제 추세가 좀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증시입니다. 아, 좀 힘이 빠지는데 지단한 하락세가 또 이어질까요, 며칠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큰 그림이 있고 또 작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파도가 치는 것도 큰 파도가 있는 반면에 그 파도가 오기 전에 물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파도들이 살살살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추세 자체, 우리의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에 대한 조정과 지루함과에 대한 그런 싸움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시장은 상당히 공평한 것 같습니다. 뭐 한 종목에 대한 특정 섹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군들에 대해서 아 여기는 이제 바닥이야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키 맞추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국 축구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 자체를 보일 때마다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도 약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보고 그래서 종목별, 섹터별 바닥 확인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종목별, 섹터별 바닥 확인 구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은 언제쯤 좀 확인이 될까요? 뭐 지금 현재 종목군마다 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니까요. 뭐 조만간 또다시 한 번 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뭐 자동차라든지 AI 로봇들이 더욱더 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 기회를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한번 살펴가 보죠. 실적 눈높이가 낮았던 게임 섹터가 위메이드, 크래프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반등했습니다. 또 게임주는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종목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숨죽였던 게임주, 이제는 좀 주목해야 할 때일까요? 네, 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서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이기보다는 우리가 작년 대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를 볼 수 있는 게 크래프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바닥권역에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자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급락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임주 안에서 최근에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종목 넥슨 게임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2023년도 게임 대상을 노리는 후보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인데 그것이 상당히 작품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넥스 게임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오늘 이 자리가 240과 480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넥슨 게임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죠. 오늘 시장은 확실히 실적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주가 강세인데요. 또 화장품주는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네네. 섹터기도 하잖아요. 뭐 지금 현재 광군제, 우리가 이제 중국판 솔로데이, 뭐 올해 11월 11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군제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이제 가전제품과 또는 이제 전자제품 위주로 많이
그 매출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의류와 화장품 관련 매출인데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ODM, OEM 관련된 업종군 안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이제 클리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리오가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상승 이후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적어도 11월 24일이 또 블랙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소비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주도 강세던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 이슈가 꾸준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라인 웹툰에 대한 부분. 이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 명칭이 라인 웹툰입니다. 그 라인 웹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MBT라는 기업인데 MBT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도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슈가 되는 것이 또 DNC 미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가 바닥권력에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늘 뽑아내는 모습인데 현재 이 DNC 미디어 안에서도 우리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 신콘텐츠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콘텐츠 뭐 예전에 뭐 드라마라든지 또는 이제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에는 신콘텐츠로 좀 넘어가는 시장인데 우선 이제 웹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최근에 OTT 영역권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권력을 확인하는 과정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 및 배급사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영화 투자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회사들이 뭐 쇼박스나 뉴, CJ&N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은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인데 과거 이제 우리가 패러사이트 그 기생충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 봤죠. 그 기생충에 이성균 씨가 사는 그 집.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집이 네. 원래는 1층짜리입니다. 그런데 2층을 덱스터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덱스터가 지은 집이 바로 이 CG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VFX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이제 덱스터가 있는데 신과 함께 그 영화 흥행을 주도했던 또 특수효과가 또 덱스터였고 승리호. 예전에 그것도 또 덱스터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네. 작업을 많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인들은 보면 그런 미신에도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행이 되는 특수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덱스터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이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정도는 바닥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7,99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4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덱스터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